있는 거지. 여러분. 생일이다. 우! 생일이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어우. 일단은 생일인데 제가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생일인데 여러분들이랑 항상 매해 이제 생일 파티를 같이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또 아직 위험하니까 이렇게 생일 파티를 못 해가지고 생일 기념으로 12시에 이렇게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이제 또 생일이라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거 뭐 지금 얼마나 이렇게 왔어요? 아이고 이거 힘이 없지. 감사합니다. 좋구만. 일단 생일 너무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 보내려고 왔어요. 박수. 아, 새해 맞이하고 처음 인스타 라이브 하는 것 같은데 보고 싶었죠, 여러분. 진짜 제가 솔로 활동하고 나서 되게 바빴잖아요. 거의 12월까지 계속 활동을 했었는데 끝나고 이제 저도 좀 오랜만에 휴식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그러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만든 레고만 해도 한 진짜 20개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고 계시죠? 지금 제가 잘 보고 계시죠, 여러분? 저는 또 내일 생일인데 이래요, 여러분. 지금 일하고 이 와중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 왔어요. 얼마 전에도 요즘에 계속 또 뭔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지금 인스타 라이브 하는 거여가지고 지금 또 축하해준다고 또 이제 요즘에 그 건강 수칙이 있잖아요.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는 거 맞죠? 맞죠. 그래가지고 조촐하게 4명에서 4명까지 다 가능하거든요, 뭐든지. 그래가지고 지금 조촐하게 고노와 함께 이렇게 안녕하세요. 지금 생일을 보내고 있어요. 뭐 했냐면 보드게임 했어요. 보드게임. 그래가지고 아무튼 제가 이제 또 우리 또 이제 또 생일 파티 하면 같이 또 초보는 게 국룰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방송사고 아니에요.
네, 잠깐, 네, 제가 나갔습니다. 종인이가 잠깐 어디 가서, 네. 생일 축하.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종인이 행복한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생일날 보드게임이라니. 네, 보드게임 재밌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보는 것도 어렵다. 박수! 제가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제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축하해줄 사람도 많이 없고, 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생일 케이크도 불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어가지고, 제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아, 이게 준비하는 게 오래 걸려가지고 약간 허접한데, 아, 그래도. 또 이제 보여야 되네. 예, 여기 이렇게 보시면 또 이제 원래 카이. 예, 카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렇게 카이. 여기. 야. 눈썹 탔어. 너무 열정적으로 눈썹 탔어. 눈썹 탔어. 이게 카이라고 적혀 있고 여러분과 함께 그 케이크 불려고 맞죠? 좋은 시간 보내려고. 원숙인가? 댓글? 원숙이 댓글 남겼나? 방금? 또 이제 이거 또 이제 그 영상 통화로 함께 이제 또 축하해주면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지 이거? 야, 원숙이는 항상 빠지질 않아 역시. 내가 광팬이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이건가? 아, 이거다. 여기 있다. 와, 라비야. 야. 야, 대박. 야, 초 같이 불어도 되는 거야? 아, 같이 불어도 되지. 아, 뭐가 이렇게 음향이 울려. 아, 진짜 방음이 잘 안 된다. 그래? 열심히 불어봐. 아, 정말. 일단 초 같이 불자. 그래. 네. 자, 일단 생일, 야, 생일 축하 노래부터 부르자. 그래, 노래 불러줄게. 생일 축하 노래부터 부르자. 우리 팬분들과 함께. 알았어. 오케이. 다 같이. 노래 틀까요? 노래 틀어주세요. 그래, 노래 틀고 불자. 이 노래 뭐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야, 솔 박자가 안 맞잖아. 아, 맞지. 야, 종인이 생일 축하합니다. 종인아 생일 축하해.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종인이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소원 빌었어? 지금 빌고 있어요. 왜 뭐야, 오른쪽으로 가지, 왼쪽으로 가지? 소리가 울리지? 이상하나. 같이 못 체크해줘서 미안해. 같이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아,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같이 불자. 근데 이게, 그래, 같이 불자. 어떡하지? 금방 갈게. 우리 위로 볼게, 위에 있으니까. 자, 불자, 초. 자, 초 불자. 그래, 불자. 근데 간절히 그냥... 바라면 만나죠. 초 불자.
어떻게 생일인데 야 내가 생일 준비하고 야 너 너 투명한 거 진짜 이분하를 받았다 야 어떻게 생일인데 와 자 가도 어떻게 내 생일인데 생일도 내가 준비하고 나한테 내가 준비하고 어? 볼게요 하나 둘 셋 우리 예 보자. 어, 그래 그래. 그래 조만간이다. 보고 싶다. 건강하고. 안녕. 아이 자리에도 원식이랑 문규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진짜 너무 아쉽다. 아 진짜. 아무튼, 너무 아쉽다냐. 아, 너무 아쉽다. 아 소연이랑 같이 봤었으면 좋았을 텐데. 생일이라서 축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안 꺼진다 라이브가. 계속 목소리가 들리네. 안 들었으면 좋겠어. 여기 삭제했어 삭제. 삭제 버튼이 있네. 같이 뭐 축하하니까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아쉽다. 야. 아련하다 얼굴이. 누가 얼굴 아니 아쉬워. 되게 아련하게 남아있어. 아 아무튼 이렇게 생일 축하 같이 해서 너무 기분 좋고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나마 해서 기쁩니다. 진짜 제 지금 사실 근처에 다 있어요. 물론 뭐 떠들고 있지만 뭐 말도 안 되는 컨셉으로 자꾸 뭐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제가 사실 이 12시만 기다렸어요. 제가 12시에 무조건 팬분들과 함께 캡 불어야 된다. 초 불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친구들과 함께 이게 4명입니다. 정확히. 일단 안전 방역수칙 딱 지켜서 거리 딱 두시고요. 다들 온도 체크하셨죠? 다들. 그럼요. 잠깐만 쉴게요. 누가 안 나? 이렇게 4명. 누가 안 나? 응. 내가 거기 앉아. 이렇게 있는데 다 이렇게 아무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친구들이 있지만 있어도 전혀 지금 저는 팬분들과 함께하는 게 어색하지 않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고밀 파티 오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C 누가 맡아주실 건가요? 네 오늘 MC 라빈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잠시만요. 좀 이제 이거를 다 같이 나오게끔 뭐 안 되나요? 바로로 돌리시면 되지 않나요? 아 좋아. 해본 적이 없어 이렇게? 네네. 아 되나요? 오케이. 근데 제가 배터리가 10%도 안 되거든요 지금. 항상 충전을 안 하시는데. 네. 충전이 안 되시면 제 휴대폰을 이어가고. 아 네네네. 아무튼 뭐 충전기 있으면 여기다 하면 되네요. 갖다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길이가 그 정도가 안 나와. 아, 여기 있는데 한번 일단. 여기 밑에 있어요. 네, 길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가지고 와. 약간 MC 이렇게 고밀 파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아, 될 겁니다. 될 겁니다. 예, 지금 이제 MC로 원래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면 이렇게 앞에 분주해요, 여러분. 생방송. 네. 리얼 생방송이기 때문에 분주한데 어, 배터리 수급 됐어요. 아, 됐습니까? 네. 아, 좋네요. 이게 다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거의 나만 나와. 앉아 보세요, 다들. 아, 그래서 이게 각도를 봐야 되거든요. 아, 근데 이게 게스트가 3명이에요. 주인공은 아, 저인데 예, MC도 있고 이 의자 좀 빼주세요. 아 이게 와 너 저번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제 집도 안 아 여러분 죄송해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 집도 아닌데 지금 이게 네 제 집도 아닌데 이럴 거면 오지 말지. 이게 말이 좀 너무하신데 제 생일인데 지금 약간 MC를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한번 앉아봐 주세요. 다들 이제 다 나오나 한번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앉아봐 주세요. 다 이따가 하시고요. 이걸 밑으로 내려도 보이지 않나요? 어떤 걸 이걸요? 여기다가 놔도 그리고 이게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여기다 대고 이거 혹시 내 형님? 여기요. 너 상이야. 너 상. 상도 받았어. 상 받은 거를 야 자꾸 떨어져 이게. 됐네?
이렇게 어? 확대돼 있어. 이게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어, 초확대. 어. 됐어? 됐다, 됐다. 자, 앉아 보세요. 자. 됐다, 됐다, 됐다. 어, 어, 자, 이렇게. 자, MC. 자. 자, 이제 진행해 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MC 라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210114. 네. 네, 오늘 카이 씨의 어, 생일 파티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주셔서 네네네 어, 반갑습니다. 네, 이게 제목이 뭔가요? 아 오늘 고밀 파티라고 들었는데. 네 고밀 파티요? 고밀.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베어 파티. 아 베어 파티. 베파요. 아 베파. 정리적인 의미로 베파 베어 파티이자 베프 파티. 아 좋네요. 명 MC입니다. 신발요. 괜히 1박 2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지금 진행도 제가 갖고 왔는데 네 오늘 이렇게 모여봤는데요. 네. 네 오늘 어떻게 참여하신 분들 일단 각자 소개 잘 해볼게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부터 할까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 친구 김티모테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현아 생일 축하한다. 안녕하세요. 전 종이 친구 전 번호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생일 파티 주인공. 예, 네, 카이라고 합니다. 와. MC 소개가 제일 늦는 건가? 아, MC는 소개를 안 할 거예요. 네, 소개를 안 할 거예요. 이름이 MC고요. 김 MC고요. 네. 네. 첫 번째 코너가 어떻게 우선 될까요? 생일을 맞이하신 소감을 먼저 한번. 아, 네. 일단은 저 일단 생일인데요, 오늘. 네. 일단 제일 아쉬운 건 생일에는 원래 이제 방금 삑사리도 하신 거예요. 네, 이런 거 놓치지 않아요? 네, 집중하지 말아요. 네. 아무튼 생일에는 원래 이제 저는 항상 팬분들과 함께 파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못한다는 게 너무 아쉽고 그렇죠. 그래서 그 아쉬움이 가장 크고요. 그렇지만 이렇게나마 좋은 자리가 생겨가지고 네, 네. 갑자기 또 이렇게 그 이벤트 네, 이렇게 다 같이 뭔가 방송을 한다는 게 저에게 너무 뜻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모여주셨는데 방청객인가요? 네, 오늘 그렇죠. 축하를 네. 해주셨고 저희 또 이제 저희 축하를 진심을 담아서 하면 이제 편지 시간을 한번 갖도록 네, 편지를 아, 네, 그 김카이 삼행시 할 거거든요. 아, 네, 와, 네, 네, 다들 이제 네. 세 분에게 네. 제가 이제 받고 싶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다들 이제 마음속으로 제가 주제를 딱 정해드릴게요. 고밀 파티. 고밀 파티 네. 사행시. 고밀 파티 사행시입니다. 네. 네, 준비 되신 분이 먼저 손 들어주시고 꼴등에게는 사은품이 있어요. 똥찜. 아, 사은품이 맞나요? 네, 네. 사은품이 있어요. 똥찜. 먼저 맞는 내가 먼저 할게요. 네, 일어나 주세요. 띄워주세요. 네, 앞에 이렇게 와주시고요. 이렇게? 네, 여기 이렇게 앉아서 네. 봄 해주세요. 네. 봄 봄처럼 귀여운 1 1번인 나의 친구 오 파 파송소 계락탁 티 티? 티야? 파티? 티모테오 와 마음만으로 예, 네,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중단 하시고 아 이제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제가 바로 다음 시켜볼게요. 누구죠? MC의 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1박 2일의 그 예능의 자. 예능 신인 아. 이런 거 생각하고 하면 안 돼요. 네, 바로 하겠습니다. 곰. 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오, 아 근데 곰인데 아로 시작이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예. 예. 아 일일이 말로 다 표현하긴 힘들지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생일이다 보니 아... 최불암 선생님이 웃음을 지으시네요. 말이 많으시네요. 와... 네. 파! 그... 티 아니야? 그 크예요. 그 오해 파크로 바꿨다. 파크요? 국민공원으로? 크로... 크로 하면은 제가 티로 해준다. 티! 티! 네. 티모테오로 다시 해볼게요. 아... 아... 네요 근데 2점 별로예요, 별로예요. 어렵다. 앞에서 다 해버렸네. 하하하, 나쁘지 않았어요. 네. 타에서 터졌어요. 전 기대가 됩니다. 이분이 아, 개인적으로 아, 기대가 돼요. 네, 요즘에 이제 또 예능에 많이 이제 나오시고. 네, 친구가 방송을 하면 껴서 나오시고. 나 혼자 산다 나왔잖아요. 네. 나도 혼자 산다. 네, 그것도 뿐만 아니라 성훈이가 이제 또 부르면 바로 나와가지고 방송을 네, 하는.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 이제 연반인. 나우에도 출연하시고. 네. 번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냥. 곰 혼자 주세요. 곰. 고밀 파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 예. 일단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오. 파 오. 파티란 무엇인가? 오. 오. 티
티모테오가 마지막 답변을 할 겁니다. 와, 다 좀 아쉬운데, 아쉬운데. 1등은 누군가요? 1등은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고노. 와, 아니, 고노. 예, 감사합니다. 네, 사은품으로 똥짐 네. 드릴게요. 네. 어, 진짜 여기 사나요? 아, 네, 좋았습니다. 소품 좋습니다. 아, 좋아요. 진짜 요즘 묻은 것 같아요. 진짜 소린 줄 알고. 아쉬워요. 너무 리얼하게 된 거 아니야? 너무 아쉬워요 지금. 저가지고 휴지 좀 갖다 주세요. 진짜 사고난 줄 알았네. 네, 다음에. 네, 다음 코너로 이제 또 우리 정권호 씨의 댄스 축하 무대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또 스승님이 카이시다 보니까. 아, 그렇네요. 레슨생으로서 이렇게 또 생일을 축하해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진짜로. 나보고 싶어요. 권호 씨의 댄스 축하 무대가 있겠습니다. 진짜 합니까? 네, 러브샵 볼게요. 안 하셔도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니요. 그럼 저랑 같이 춤출까요? 네. 4, 6, 7, 넷. 야야야야. 원래 음을 하려다가 음을 나중에. 나중에. 그쵸. 이게 네. 또 이제 국제가 되니까. 하이 네. 친구에게 따로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별로 이게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 좋아요. 네. 영 MC 맞나요? 네,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다른 MC한테 한번 넘겨볼까요? 정 MC로 한번 가볼까요? 정 MC한테 한번 가볼까요, 정 MC? 야, 정 MC가. 네. 퇴근하시나요? 네, 좀 힘드네요. 아, 그러면 TMC한테. 네. 저한테 시킨다고요? 예, 예, 예. 방송 끝내고 싶어요? 전 주차를 못하는 거 알죠? 주차 못하는 거 저한테 시킬 거예요. 알겠습니다. 막 원래 그냥 했을 때는 어떤 거였어요? 국물 밖 했을 때. 아, 원래 했을 때는 이제 저의 가난. 저의 가난 것들 이제 했죠.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이제 뭐 돌아본다. 예, 뭐 좋네요. 뭐 그런 것들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준비를 해주시면 그걸 듣고 뭐 이벤트도 받고 같이 네. 케이크 불고 뭐 이런 거 하죠. 똑같죠. 그러면은 실시간 질문 받아서 대답 한번. 좋아요. 잘한다. 잘하네. 자 볼게요. 또 이제 제가 영어를 못합니다, 여러분. 아 예. 실시간 질문 받아서. 실시간 질문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걸로 읊어주세요. 네, 보고 있습니다. 여기 다... 써져 있네요, 권호 씨. 제가 어제 그 이만큼이 보인다고요? 예. 권호 씨 어제 제가 그 파마하시는 미용실에서 맞아왔어요.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파마를 기계로 안 하시고 호일로 했어요. 네, 호일로 하시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라고 지금 사실인가요? 아, 일단 지금 그게 아니라 네. 질문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아까 저희끼리 말했던 거 좀 네. 아시나요 혹시? 아, 죽기 전에 꼭 먹고 싶은 음식 같은 거. 내가 이건 너무 좋아한다. 그게 있었어요? 네.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죽기 전에요? 네. 아까 말하셨는데 진짜 별거 아니던데. 저는 쌀국수요. 쌀국수. 국물? 쌀국수 좋아하죠. 죽기 전에 뭘 먹고 싶냐보다는 누구와 먹고 싶냐 할 수 있어요. 죽기 전에 카이랑 쌀국수 먹다가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데요? 좀 치시네요 이렇게. 네, 역시 괜히 이제 방송물을 많이 먹어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 먹고 떠날 수 있다. 허거. 허거를 먹고. 허거. 기가 막히게 먹고 싶습니다. 빨간 거, 하얀 거. 어떤 거? 이게 어렵잖아요. 네. 빨간 거 먹어야죠. 빨간 거. 홍탕에 마영수. 예, 예. 앞에서 좀 봐요. 보고 싶어요. 고노 씨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집밥 먹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저기 또 댓글이 있네요. 그 티모테오 씨, 제가 그 지금 여행을 가려고 지금 어플을 켰는데 저는 그 중에서 트리바고가 가장 좋아요. 아, 김트리바고. 네, 광고하실 생각 없으신가요?라고 이제 시켜주시면 페이로도 하죠. 왔는데, 트리바고는 뭐 무페이로도 하죠. 대답해 주시고요. 열정으로도 합니다, 그거는. 트리바고 좋죠. 네, 그 저기도 있네요. 네, 그 있네요. 도대체 네. 트리바고인지 티격태격인지 가로세로인지. 저기 티모테오입니다. 티모테오. 네. 네. 트리바고 아니고 네. 티격태격 아니고 가로세로 아니고 김티모테오라고. 네. 남아있습니다.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끼리 이제 그 여기 보이시죠? 달무티 게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끼리 이제 그 와플을 먹으면서 맞아. 달무티 게임을 했습니다. 저기 또 댓글이 남겨져 있네요. 나도 한번 읽어줄게. 네. 여기 댓글이 남겨져 있는데 고노 여기 있네요. 고노 오빠 기억나요? 저 그 고등학교 때 오빠가 저에게 춤 춰주신
그랬나요? 어떤 후배인지 참. 근데 문규 씨 혹시 패딩에 패딩을 케이크 찍어 먹는 중이신가요? 오. 찍어 먹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 제가 마저 읽어볼게요. 고노 오빠, 고노 오빠 기억나요? 고노 오빠가 고등학교 축제 때 춤추시는 모습을 보고 반했습니다. 언젠가 춤 한번 꼭 배워보고 싶습니다. 라고. 또 권호 지금 엄청 많네. 권호 오빠 그때 저도 왜 그랬어요? 아 여기 그때 왜 그러셨나요? 어떤 걸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쳤나 봐요. 아 그러셨구나. 네. 네. 춤은 중학교 때 쳤습니다. 아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네. 아 저기 댓글 하나도 남겨주셨어요. 아 저기 그 시력이 좋으시네요. 네, 청계천 1484님. 네. 아, 저기 저희 금은방에서 맞추신 안경 쓰시고 계시네요, 김원식 씨라고. 아 이거 진짜 궁금한가요? 아, 예, 아직 결제를 못 해 가지고. 아, 찍혔네. 네.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댓글은 이걸로 볼게요. 오케이. 아, 행복하네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명예 MC 담당. 똑똑해 라완이 보니까 질문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TMI 최근에 만들고 있는 레고 제가 제일 최근에 만들었던 건 문규와 함께 만들었는데 BMW 그 자동차 만들었어요. 그거 내가 완성했죠? 완성했어. 구현해야죠 어제. 아 여기 또 저기 댓글 마지막 댓글 저 꺼졌는데 한 번만 눌러주세요. 마지막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문규 오빠 고무신 신고 계시네요. 라고. 아, 이거요? 네. 네. 이 정도 벼루 아닌가요? 네, 먹 같아요. 이걸 몸을 갈아야 될 것 같아요. 벼루를 신고 오셨네. 좋더라고요, 이게. 좋아요, 이거. 여기 꼬매졌어? 깨끗하게? 깨끗한 건데. 네. 질문 하나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네, 뭐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마지막. 네. 그 라비님한테 네. 귀에 달린 거 버스 손잡인가요? 네, 설명해 주세요. 지금 한 7인승 정도. 아, 맞아요? 버스 네, 좌측에 네 분, 오른쪽에 세 분 정도. 다시 쓰. 다시 쓰 있고요. 네. 좀 정상적인 질문 좀 네네. 진짜 들어온 질문입니다. 포 엘리님이 종인 씨 얼마만큼 행복하세요?라고. 아 지금 오, 지금 너무, 너무 네, 방금 버스 손잡이 때문에 지금 너무 행복했어요. 네, 와, 368번에 이 손잡이 본 것 같거든요. 벼루 했다가 손잡이로 돌려받았고요. 진짜 웃기네요. 진짜 웃깁니다. 보노 씨도 한번 댓글 읽어보실래요? 아직 네, 댓글 네, 맞다한 게 나오시면. 네네, 네, 보고 있을게요. 저는 네. 보고 있을게요. 네, 계속 진행하시면. 보노 씨 키는 표정이 너무 귀엽다. 머리둥절. 아, 진짜 웃긴다. 버스 손잡이 레전드다. 아 이런 코너 좋네요. 네, 또 간간이 이렇게 댓글이 올라오면 네 한번 저희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코너로 가볼까요? 네. 다음 코너 하나 만들어 주시죠. 다음 코너 뭐 사실 요즘 또 재밌게 하는 것들 중에 밸런스 게임 있습니다. 아 밸런스 게임 한번 제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아 좋아요. 되게 빨리빨리 잘하네. 진지하게 운전해야 돼. 가보겠습니다. 지루한 1시간 비행기 타기 대 신나는 20시간 비행기 타기. 와, 저는 지루한 1시간 타겠습니다. 지루한 1시간이요? 네, 왜냐면 자면 되기 때문에 저는 원래 비행기 타면 머리만 대면 바로 자요. 네. 엄청 괴로워하더라고요. 타봤는데 비행기 있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네, 싫어요. 답답하기 때문에. 네. 화만 내면서 살기 대 어떤 일을 봤든 웃으면서 살기. 아, 저는 웃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언제나 웃으면서. 네네네. 화내는 건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 나 여기 막 엄청 세고 꼬지 못할 수 있냐. 어떤 일을 봤든. 그게 나아요. 그게 나아요. 어떤 일을 봤든. 그게 낫다라는 거지.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권호 씨는요? 화내면서 살고 싶으세요? 저도 웃으면서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왜 이렇게 화를 내요? 뭔가요? 아, 네, 저기 또 있네요. 네. 저기 또 있는데, 시력이 되게 좋으시네요. 뭐 렌즈 끼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도 그냥 안 좋은 걸 아는데. 권호 씨 강남역에서 하루 종일 화내는 거 보셨다고. 아, 너 왜 이렇게 네. 돌아다니니? 잘 보셨네. 그러셨다고 저기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 화내지 말아주세요. 권호 씨 강남역에서 저한테 왜 그랬어요? 아까 그분 같은데. 저한테 보여주세요. 강남역에서 하셨구나. 자 다음 밸런스 게임 키 네. 커지기 대 근육 생기기. 키가 커지기 대 근육 생기기. 네. 저는 근육
그걸 선택하겠습니다. 오, 근데 얼마나? 적당히요. 적당히. 네네, 적당히. 예. 어, 또 스프 없이 라면 먹고 10만 원 받기래. 네. 어, 돈이 들어갔네요. 스프 넣은 라면 먹고 10만 원 내기. 아, 저는 받죠. 받기? 네, 스프 없이? 예, 네, 받아야죠. 면만? 네, 면만 먹고 10만 원 완전 이득 아닌 거예요? 스프 그쵸, 없이 그쵸. 먹기가 쉬운 게 아닌데. 네, 스프 없이 그 라면 먹고 그치. 10만 원으로 라면 100개 사서 먹으면 되잖아요. 어, 좋네요. 손잡이가 너무 신경 쓰네요. 진짜. 근데 너무 신경 쓰여요. 네. 네. 밸런스 게임 질문. 아, 여기까지인가요? 아,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아, 네. 재밌는 게 사실 많은데. 알겠습니다. 저는 아, 이거 있죠. 요 유명한 거. 토마토만 나는 토. 네. 토마토만 나는 토 대 토만 나는 토마토. 아, 저는 토만 나는 토마토보다 아, 토마토가 토맛이 난다. 그리고 그러니까 토만 나는 토 대 네. 토만 나는 토마토 대 토마토만 나는 토. 저는 토만 나는 토마토죠. 토만 나는 토마토. 네. 와, 토마토 괜찮겠어요? 아, 근데 그렇다고 토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근데 맛이 토마토인데? 되게 맛있어. 아, 토마토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토마토로 해야죠. 전 그걸 하겠습니다. 간단하네요. 뭐 밸런스 게임 어렵지도 않고. 아, 저기 댓글 또 보여지는데. 잘 보이시네요. 네. 어, 문규 씨가 저기 뭐라고 저기 가로수길에서 토하고 있었다고. 아. 네. 어, 그러네요. 여기 문규 씨 가로수길 전봇대에서 봤는데 토만 나는 토마토 드시고 계셨다고. 아, 네. 아, 오케이. 따고 계셨군요. 다 봤군요. 네네네. 네. 아, 댓글로 많이들 제보를 하고 계세요. 어, 댓글 근데 많이 올라오네요. 네. 또 올라왔네요. 어떤 거요? 어떤 거? 티모테오 씨 옆에 고노 씨 네. 같이 토마토 먹고 계셨다고. 아, 두 분 만 토마토가 아니셨어요. 토마토 같이 아. 하고 있었다고. 아. 오, 이거 있습니다. 아, 근데 아. 저기 또 다음 댓글 보니까 그 토의 주인이 원식 씨였다고. 아. 아, 그래서 밸런스. 아, 이렇게 네,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네요. 자, 에어컨 없는 여름 대 난방 없는 겨울. 아, 너무 힘들다. 나는 차라리 추운 게 나은 것 같아요. 집에. 춥다. 근데 난방 없는 겨울이 많이 춥거든요. 뭔가 더 괴로운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약간 여름, 겨울에도 약간 가끔씩 에어컨 틀고 잘 때 있거든요. 저는 약간 이불이 차가운 느낌이 좋아. 거기다 다리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는 에어컨을 쓴다고요? 가끔 밖에서 주무시는 게 낫잖아. 약간 입 돌아가고 못 느껴봐서 그런가? 그걸 진짜 추울 때 이렇게 앉아봐서 아 그런가? 이런 키 30cm 대 키 3m 아 30cm면 밟혀요. 터져요. 30cm면 진짜 귀엽겠다. 근데 터져요. 실수로 밟아요. 너무 위험하네. 3m가 난 거 같아. 폰 없이 1년 살기 대 친구 없이 1년 살기. 아, 저는 폰 없이 살죠. 오, 친구 있는 게 낫죠. 지금도 얼마나 재밌어요. 여기 누가 이거 뭐라 하는데. 예. 네. 서로 첫인상 썰. 우리는 한번 풀었었잖아요. 첫인상. 네. 그쵸, 그쵸. 언제죠? 아, 그쵸. 풀었죠. 저희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아, 왜 제 표정이. 첫인상 뭐. 어땠어요? 자, 서로의 첫인상을 한번 말했어요. 오늘 카이 생일이니까 카이 첫인상을 얘기해 줍시다. 아, 종인이. 아, 그거 얘기하면 되겠네. 그래. 종인이 처음에. 저는 이제 그 뭐냐 잘 찾네 됐거든. 연습실에서 처음 이제 소개받았죠. 근데 그때는 그 뭐랄까 나이가 좀 정리가 안 돼서 같은 학년인데 같은 거지 모르고 저는 빠른 구삼이고 빠른 구사여가지고 처음에 형동생 사이여서 그래서 막 어, 친구를 더 찾잖아요 웬만하면 동생이니까 막 처음에는 별로 안 친했어요. 그냥 어 가요 안녕 이렇게 하고 헤어지다가 1년 지났나요? 아니요. 몇 개월 안 돼서 그 다음에 갑자기 우리 반말할래? 하면서 친해졌죠. 처음에는 그냥 뭔가... 아니야 내가 처음에 너 기억이 잘 안 나서 아 맨 처음부터 기억해 여러분 아 나 내가 말해 줄 거야. 맨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그 까만 조명이었어요. 까만 무대였는데 갑자기 얘가 자꾸 걸어왔어. 갑자기 그 어션 노래 같은 거 틀어요. 그때 like 갑자기 it. 뭐 하나 이거 했어요. 그래서 발이 엄청 늘구나 갑자기 아무도 안 시켰는데 갑자기 뭐지 이러고 방송이라고 지금 이건 엄청 장난이고 치킨스톡 너무 넣어. 아 그러니까 약간 그 장난을 과하게 한 거고 그 대면 하다가 처음에 기억나는 거 이제 무대 우리 막 평가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처음 춤을 딱 췄죠. 그래서
저는 춤추는 사람 좋아했으니까 춤 잘 춘다. 어 그리고 뭐 꽤 친해질 줄 몰랐어 처음에. 왜냐면 나이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첫 마디 기억나요? 첫 마디? 처음에 누가 먼저 말 걸었어? 종인이가. 오. 내가 그랬나? 기억 그건 정확히 기억나. 형 손이 왜 이렇게 커요? 아 그랬나 보다. 손 한번 대주시면 안 돼요? 아니고 처음에 나는 이제 반말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했어. 나는 학년이 같으니까. 근데 이제 그 너 말고 그 다른 친구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친구분이 학년이 높은데 문기보다 생일이 느린 거야. 아. 그래가지고 높고. 거기서 이제 반말을 하기로 했어가지고 아 그럼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도 적고 들어갔다가 그분이 이제 나가게 됐어. 그래가지고 아 그럼 이제 말 놓자. 해가지고 말 만드네. 왜냐면 이거는 빠른이 기억해. 그렇죠. 이거는 빠른이 기억. 그때 카이가 처음 했던 말 기억납니까? 그때요? 네, 처음 만났을 때 딱 첫 마디. 첫 마디. 손이 왜 이렇게 커요라고. 손이 왜 이렇게 커요? 그래서 딱 된. 오 형 손 진짜 커요 이렇게 하고. 그때 형이라 그랬구나. 그렇죠. 근데 약간 친해지고 싶어하는 눈빛 딱 보였는데. 카이가 친해지고. 네. 아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공식 연습생은 아니었어요. 네. 그 인턴 같은 거. 네 인턴 연습생이어가지고 네. 저 취급을 안 하더라고. 안 쳐줬어요? 아 여기 또 댓글이 있네요. 그때. 아 그때 나한테 그랬어. 네. 카이한테 그랬어요. 그때 이제 그때 거기 당시에 보컬룸 4번방 장판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아 그때 사람 친구 많았다. 사람 그렇게 사지 마세요. 장판이 글을 남겼어요. 네네네. 저기 장판 씨가 댓글 남겨줘. 리모델링이네요. 네네. 자 권호 씨. 아 저는 처음 종이 봤을 때 바로 그날 번호 교환을 했죠. 그렇죠. 네. 문자 무제한이 아닌데 3일 만에 둘이서 문자를 다 소진했어요. 아... 자꾸 문자 보내더라고. 아... 어 니도 했잖아요. 오 니도 니도 맞아. 오, 아, 괜찮아? 어떻게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런 거죠. 처음에 딱 어떻게 알게 됐어요? 처음 딱 만난 순간. 만난 순간 우리 집 근처. 네, 집 근처에서 만났죠. 왜 만났죠? 그냥 놀자고. 그냥 놀게 됐어. 그냥. 네. 그럼 놀게 됐어. 아, 처음은 아니다. 아, 처음은 우리 집 앞에. 너네 집 앞에. 앞에 그때. 내가 문규 만나러 갔는데 문규가 친구 소개시켜 준다고 해가지고 그때 막 번호가 막 손에 있다. 마. 안녕하세요. 마. 나훈아도 장난해 준다. 그때 처음 했던 대화 기억나요? 진짜 너무 옛날이다. 이제 너무 옛날에 기억이 났는데. 네, 지금은 기억이 안 나. 15년 전. 뭐 게임 좋아해 막 이런 거 했던 거. 아 맞아. 예. 너 서든어택 하는 거 뭐 이런 게임 얘기했던 거. 그럼 어쨌든 두 분은 이제 거의 10년 넘는 오랜 친구들. 맞아. 다 10년 넘. 카이. 근데 여기가 재밌잖아요. 근데 아 근데 이제 했어 방금. 아, 근데 그래서. 약간 그때와 지금 카이의 다른 점. 키가 많이 컸어요. 아 그렇네. 키가 엄청 컸어요. 네. 아 그건 당연한 거니까. 아 그때는 저보다 작았어요. 아. 근데 얘를 알게 된 지 한 1년도 안 돼서 저를 갑자기 넘더니 컸죠. 성향적인 건? 내 기억에는 약간 어두웠던 것 같아, 맨 처음. 아, 근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밝아지고 그랬지. 근데 이거 낮 이런 거 떠나서 사람이 조금 어두웠다가 이제 막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좀 밝아지고 낮도 엄청 많이 되는데 좀 덜 가리고. 왜 밝아졌어? 얘가 약간 네, 제가 제정신이 문규가 기운을 줬구나. 문규가 기운을 많이 줬어. 카메라 켜지면은 막 귀엽게 막 하는데 꺼지면 알잖아. 진짜 재밌어가지고 좋은 알죠? 기운을 또 네. 그리고 나 내가 볼까요? 그때는 막 이제 그런 게 있었지. 열심히 해야 된다. 아 그거 엄청 셌었죠. 그럼 치열했구나. 아니, 나는 막 맞아. 다른 건 별로 필요 없고 난 그것만 해야 된다. 이게 셌었어 그때 당시.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그랬죠. 네, 첫인상 얘기는. 네네. 재밌네요. 재밌죠. 오 손 진짜 크다. 지금 우리 내가 얼마 전에 이제 문규랑 있으면서 그 우리 사진 모아놓은 어떤 프로그램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봤는데 아 진짜 애기더라. 맞아. 네, 진짜 애기야. 일단 그 뼈대도 완전 달라졌어. 옛날에는 정말 외소 옛날에 그 내 거울 볼 때는 옛날 그 사진을 보면은 완전 말라갖고 애기 키도 그러니까 뼈가 보면 덜 자란 느낌. 그랬죠. 아무튼 여기까지 정말 그 정말 첫인상 얘기. 첫인상 얘기했는데 생일 파티가 오는 거 뭔가 그 꽁트쇼가 된 것 같아요. 조심해 주세요. 죄송해요. 꽁트쇼가 돼가지고 아무튼 뭐 이렇게 재밌게 여러분과 함께 시간 보내서 너무 기분이 좋고 뭐 또 있나요? 댓글 남겨주셨나요? 누가? 그럼 팬들 첫인상 뭐 이런 건 했었나요 전에? 아, 팬들 첫인상은 너무 신기하죠. 그냥 너무 신기하고 그냥 아 나도 팬이 있구나. 뭐 이런 거였죠. 진짜 뭐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그때 당시. 풀페이스 날. 뭐 그쵸 뭐 그런 거고 이제 데뷔하고 나서도 막 잘 몰라요. 한 2, 3년 차 돼야지 4, 5년 막 이렇게 하면서 더 알게 되고 알게 되고
진짜 이때도 실감 쌓이고 이게 팬이구나 이게 이런 거지. 팬들에게 가족같이 됐겠네, 팬들에게 조금 표현을 마음에 대한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편이에요. 좀 뭔가 부끄러워서 못했었어요. 많이 못하는 편이에요. 못했었는데 왜 못했냐면 그 나의 그 그게 어느 정도로 감사한지는 진짜 직접 깨달아야 돼. 근데 그때 당시 내가 너무 어렸어. 어리고 활동하기 바쁘고 뭐 이런 게 너무 컸었는데 진짜 나는 하루 지나면서 알게 된 만큼 하게 되는 거야. 감사함을 배운 거죠. 그래서 진짜 나는 진심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감사함을 약간 표현하긴 하는데 아, 더 표현하고 싶은데 뭔가 내가 부끄러워하나요? 아니면 진짜 다 표현하고 있나요? 저는 뭐 이렇게 앞에 서면 약간 부끄럽긴 한데 나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요새 며칠간 내가 진짜 푹 쉬었거든. 알잖아, 레고만 했잖아. 진짜 집에 진짜 레고만 하다. 아, 진짜 레고만 하고 가끔씩 레고 사진 이렇게 찍어도 보내고 했는데 그래도 나는 이제 항상 생각하지. 맞아. 또 생일이 되니까 바로 라이브를 켜야 된다. 그치, 맞아.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꾸 방해하더라고. 너가? 너가? 야, 장난이야. 진짜 애들이 방 라이브 켜야 된다고 하니까 다들 이렇게 해줘가지고 너무 고맙지. 진짜. 아무튼 즐거웠다. 여기 저기 댓글 있네. 엄마가 달았네. 들어와 종이나라고. 아, 엄마 들어가세요. 주접 떨지 말고 들어와라고 남겨주셨어요. 유식 씨한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장수 협찬해 주시고. 네, 장수 협찬해 주고. 재밌었어. 네, MC도 봐주시고. 와주셨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뭐 갖고 싶은 거 없어요? 제가 따로 문자로 네. 좋은 걸 네. 읽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생일 같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또 여러분 자주 찾아뵐게요. 이제 다 쉰 거 같아요. 쉴 만큼 쉬었어요 여러분. 또 올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한다. 감사해요. 네.